네, 이제 뽑을 때 사장님이 네. 좀 예쁜 여자 직원만 이렇게 뽑는다고. 맞아요. 네. 알고 계시네요. 네. 손님분들한테 친절하려고 최대한 노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까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친절하시더라고요. 친절해야 해요. 파이팅.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뭐 하시는 분인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은 게임 배틀이라는 게임 대회를 여는 중계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PC방. 3년 전에 출연했던 게임 배틀 PC방 지금 본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게임 배틀 PC방. 네. PC방 대표님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은 그 PC방 출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혹시 들려주고 싶으셔서 출연하게 되신 걸까요? 지금 저처럼 개발이나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는 분들,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 개발 회사에서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개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소개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또 3년 전에 출연하신 영상들을 봤어요. 아, 네. 네, 엄청 유명한 채널에 출연하셨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확실히 그 직업의 모든 거랑 휴먼 스토리 출연하게 되니까 많은 홍보가 돼서 손님들이 주말에는 웨이팅까지 PC방에. 아, PC방에 웨이팅. 네, 저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PC방에 웨이팅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막 12팀도 있었고.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그 손님들한테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또 어떤 게 있을까? 도움을 받았으니까. 영상을 보고 왔던 사람들 중에 또 해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희 개발회사에서 저도 처음에는 자본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에 저희 개발회사에서 이런 걸 좀 도와주고 싶다 해서 인터뷰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예쁜 알바생만 위주로 뽑고 계신 거예요? 컨셉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몇몇 분들이 좀 불편하셨는지 신고를 좀 하셨더라고요. 왜 여자만 뽑냐, 성별 차별 아니냐, 너무 연락을 많이 받아가지고 남자 직원도 있다. 그래서 남자 직원을 확인시켜주고. 네. 그랬었던, 약간 컨셉 아닌 그런 것도 있었던 건데 그렇게만 봐주시고. 방방바 아시죠? 아, 그렇죠. 멋진 스포츠카 타고 오셨잖아요. 아, 이게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이게 신차 출고가가 2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정도? 와, 네. 이건 그러면 PC방 사업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사신 거예요? 아, 이건 PC방 사업으로 샀고. 이거는 지금 뭐 법인 리스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올 현금 차량. 아, 올 현금 차량. 네. 태어나서 이런 슈퍼카 처음 타보거든요. 아, 아닙니다. 요즘 패션카 이라고 하더라고. 여기 도착한 건가요? 아, 네, 도착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쩌다가 한번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 어쩌다가 한 번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네. 그래도 잘 돌아가나요? 네네. 그럼 지금 실례지만 현재 PC방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5,500에서 6,0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PC방 매출이요? 네. 그럼 순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한 30% 정도? 30% 정도? 네. 그러면 월세랑 뭐 인건비랑 이런 거 다 빼고도 30%가 남는다는 말씀이세요? 네, 여기 월세가 200만 원대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게임 배틀 PC방에서 오전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안 되면 헤드셋 교체해드리는 거, 마우스 교체하는 거, 서비 나가는 거, 음식 만드는 거, 그런 등등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사장님이랑 같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사장님이랑 저랑 원래 그 온라인 쇼핑으로 직원과 사장 사이였는데. 네. 사장님께서 이제 PC방을 차리면서 제시하시더라고요. PC방 일을 할 건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네. 흔쾌히 허락해서 지금까지 2년을 계속하고 있어요. 1번 자리에서 상품을 주문하였습니다. 지금 뭐 주문 들어온 거예요? 지금 고기만두랑 짜파게티, 양념치킨 이렇게 세트로 들어왔어요. PC방 이렇게 일하시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손님께서 이제 외부 음식을 들고 오실 때 좀 힘들어요. 뭐 음료 엄청 큰 거 들고 오시거나 그런 것도 들어오면 조금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럴 때는 따로 말씀을 안 하고 왜냐면 괜히 말하다가 혹시나 저한테 그런 일 할까봐. 네, 이제 뽑을 때 사장님이 네. 좀 예쁜 여자 직원만 이렇게 뽑는다고. 맞아요. 네, 알고 계시네요. 네. 본인도? 저는 제가 예쁘다고 조금? 아주 조금은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 기억났어요. 말해도 돼요? 네, 말해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알바를 뽑으면 교육을 받으러 오거든요. 교육 받고 내일 온다고 확신을 줬는데 갑자기 뭐 못 온다고 할 때. 그러나 또 내가 자고 있는 시간대에 갑자기 주말 오전에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전 자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안 왔다. 그럴 때 너무 짜증이 났어요.
지금도 이제 아르바이트 생분이 갑자기 그날 바로 전화해서 못 간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도 많고.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 너무 화가 나고 별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1위라는 거는 확실히 공간상 구분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 남자 직원분은 안 계신 거예요? 한 분 계세요. 여기 원래 예쁜 알바생분만 일하는 거 알고 계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뚫고 들어오셨어요? 여기서 잠깐 놓치고 있는 지원금 최대 128만 원 받는 방법 딱 30초만 소개해드릴게요.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원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 원 손해인 것도 아시죠? 법이 정한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제휴 업체들이 얼마나 베테랑이면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국내 유일 이사당의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 상품도 있습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꼭 전화 해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받아주셨지 않으셨어요? 사장님께서 잘 해주시나요? 아 엄청 잘해주시네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구인구직 한번 아 저희 게임 배틀 PC방은 되게 지금 머리가 하얘요. 가족 같다고요? 네. 진짜 X 같을 것 같은데 직원분이랑 엄청 친하신가 봐요. 아, 주말 같이 나와서 게임도 하고. 티어가 어디예요? 플래티넘 3위. 오. 그 저희는 뽑기 하고 있거든요. 뽑기도 하고 있는데. 뽑기? 네. 뽑기. 오, 그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뽑기 탄이 있어요. 아. 저희는 꽝이었거든요. 네. 꽝 자체가 없어요. 3등, 2등, 1등 이렇게. PC방에서 이런 이벤트도 준비하신 네. 거예요? 네. 그리고 12월 달이면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그럴 때 저희 사장님께서 좀 파격적인 행사를 하나 하시는데 아메리카노 9,900원으로 아메리카노가 9,900원으로 지금 좀 990원 아 죄송해요 아니 아메리카노 9,900원 너무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일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 혹시? 네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것만 쭉 하신 거예요? 네.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28살이요. 28살? 네. 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첫 직장인 거네요? 그쵸. 그리고 저희 PC방 음식도 싸요. 음식 싸고 맛있고 손님분들한테 친절하려고 최대한 노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까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친절하시더라고요. 친절해야 해요. 아, 근데 요즘 20대 청년들이 취업난을 좀 많이 겪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여기 나와가지고 거의 한 3-4년 동안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요. 되게 안타깝긴 한데 일부러 쉬려고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그만큼에 대한 값어치 돈을 못 받는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취업의 난을 겪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파이팅! 힘내세요.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마우스로 교체하려고 해요. PC방에서 일하면 이런 점이 좋다 하는 거 있을까요? 일단은 게임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직원들 같이 롤을 하면 같이 게임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게임 하세요? 전 롤이요. 소환사역국은 아이언이고 그리고 로체는 플래티너예요. 로체는 좀 해요. 소환사역국이 진짜 아닌가요? 근데 제가 원챔이라서 마지아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런 일은 없나요? 남자 손님이 뭐 지나치게 집착한다거나 갑자기 뭐 몇 시부터까지 일을 하냐 언제 나오냐 이런 것도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저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운데 그래도 웃는 모습으로 있어야죠. 친절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직업 난이도로 쳤을 때 PC방에서 일하시는 게 난이도가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인 것 같아요. 중.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한 거랑 밖에서 일 안 해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혼자 일하는 거에 대한 거 그리고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이 혼자 일하니까 내가 앉아서 휴대폰 보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편인 거 그래서 중이라 생각해요. 지금 만족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냥 먹은 날이면 돈 들어오니까 행복하잖아요.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여기는 잡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창고 여기 이런 산타 복장이랑 이런 건 왜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입으려고. 저는 망토 입어요. 이걸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내려고. 그래서 수염. 이거 수염이에요. 혹시 지금 네. 여기서 일한 지가 정확하게 총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사실 몇 년 됐을까요? 4년. 4년? 네. 4년 되셨구나. 앞으로 더 몇 년 더 하실 계획이에요? 쭉? 계속? PC방 물려주실 건가요?
이제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아,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되게 그냥 좋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네. 게임배틀 PC방 손님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촬영해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아, 오늘 너무 일단 즐거웠고,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대부분 제가 다른 대형 유튜버 채널에도 나왔지만 거기서 네. 못했던 말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사실 예쁜 알바생만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쁜 알바생으로 돌아가는 PC방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냐면, 알기 쉽게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게임 막 스타 5대5 하다 보면 뭐 니 때문에 졌니 내 때문에 졌니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네. 1대1 할래? 방 만들어 하면 명예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이겨봤자 도망가고 진 사람 도망가고 그래서 돈 안 내고 화만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겼는데 이긴 사람 잠시의 기쁨은 있겠지만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저희 이제 게임 배틀이라는 플랫폼 온라인 중계 대회를 하는 게 있어요. 온라인에서 게임 대회를 누구나 주최해서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를 걸고 쌓을 수 있어요. 그걸로 이제 뭐 사용처는 PC방에서 라면이나 뭐 시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포인트를 걸고 게임 배틀 당당하게 포인트를 걸고 싸워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여기서도 그런 거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온라인에 네이버에 게임 배틀이라고 검색하면 온라인 게임 대회에서 리스트를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최를 할 수 있고 누구나. 근데 스타크래프트만 가능해요? 스타크래프트, 롤, 이게 실력을 다투는 게임. 네. 물론 뭐 카트라이드, 아이템전 이렇게 그런 운을 따르는 게임은 안 됩니다. 네. 실력을 다투는 게임은 다 가능합니다. 오목, 장기, 뭐 스타, 롤, 뭐 서드, 이게 실력을 다투는 게임 가능한데, 니 때문에 저니 싸우지 마시고 당당하게 게임 배틀 들어와서 포인트 걸고 하자, 라면빵 하자. 그래서 그 사용은 PC방에서 살 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싸우셔도 되고. 또 근데 이 포인트가 수수료가 10%예요 근데 PC방에서 하면 5%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친구랑 뭐 라면 10개 빵 했는데 집에서 하면 한 개를 내야 되지만, 그렇죠, 여기에서는 반 개만 나눠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게임 배틀 PC방 제휴되어 있는 곳에 가면 수수료는 또 적고, 만약에 난 집에서 편안하게 하고 싶다 하면 온라인으로 접속해가지고 게임을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티어 같은 것도 있어요. 명예 전당에서 내가 얼마나 실력이 되는지 이 게임에 이런 것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방송도 할 수 있으니까 방송을 해서 또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지금 90% 만들어놔서 검색은 아마 되실 거예요. 이게 PC방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용자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제공하는 게임방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앞으로 지금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 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 대표님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터뷰 화이팅! 오늘 촬영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